자, 이제 드디어 저희의 기대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봐요. 네. 하나 씨는 트레일러들을 보고서 관심 가는 영화가 어떤 작품이 있었나요? 아, 이 영화 정말 딱 재밌겠다 싶은 영화가 있었어요. 네. 제가 예전에 광고회사를 다녔었기 때문에 제가 다녀왔던 데도 태국의 광고제였었잖아요. 태국은 광고 강국입니다. 아주 광고 선진국이고 태국의 그런 어떤 영상 문법이라든가 그 세련됨 그리고 그 영상으로 유머 감각을 구사하는 그런 수준이 정말 높아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도 그렇고 만드는 사람도. 근데 이 영화 제가 말씀드릴 영화는 뭐냐면 엄마는 게이머라고 하는 태국 영화예요. 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엄마한테 아주 모범적인 아들이 있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 아들이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날 프로게이머 대회에 나간다는 걸 알게 돼서 엄마가 게이머 팀을 꾸려가지고 아들을 예선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네, 그 영화도 생각나요. 그 배드 지니어스라고. 맞아요. 네, 태국이 우리나라처럼 입시열이 뜨거운가요? 그 영화에서도 입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인공이었죠. 아주 네.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프로게이머 영화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태국 최고 여배우로 활동하던 여성 배우가 계신데 그분 이름이 피아다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스크린 복귀작, 그분이 스크린에 복귀를 하는 영화로서 화제를 많이 모았던 작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네, 트레일러 봐도 일단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기대됩니다. 선우 씨는요? 저는 딱 보고 아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다 재밌겠다 했던 게 행복 캠프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싱가포르 영화고 비 티암탄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설정을 보면은 최첨단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누구나 최고치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동네를 만들려는 프로젝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설정을 들어보면 블랙미러 같은 그런 SF 시리즈도 생각이 나고 좀 오래된 영화지만 트루먼 쇼 같은 그런 영화도 떠오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동네의 스태프로 들어가게 되는 주인공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화면을 봤더니 연출의 스타일은 우리가 좋아하는 넷플릭스 시리즈 보건교사 아는영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그런 약간 기괴한 유머 코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블랙미러 같은 시리즈는 좀 더 묵직하고 좀 비관적인 세계관 같은 게 느껴진다면은 행복캠프 트레일러를 봤을 때는 어떤 가식적인 행복의 색깔? 아주 그 얄팍하고 납작한 그런 느낌 같은 걸 너무 잘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첫 장면만 봐도 그 가식성의 웃음이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기대하고 있는 코미디입니다.